이번 에피소드는 피보나치 서버입니다. 근데 피보나치 서버는 동작하는 메커니즘, 요거 코드는 간단합니다만은 조금 이해를 하려면 좀 복잡한 몇 가지 로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책이 마칠 때쯤 됐어. 그때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16장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피보나치 서버는 우리 18장까지 공부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서 수업을 연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노드입니다. 노드는 어떤 디스트리뷰팅 서비스, 서비스를 디스트리뷰팅 분산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노드입니다. 노드는 우리 자바스크립트에서 알고 있던 그 노드와는 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얘는 동작하고 있는 어랑 버추얼 머신, 그러니까 동작 중인 어랑 버추얼 머신입니다. 어랑 버추얼 머신은 빔이라고도 불러요. 빔이라고 부르고 얘는 그냥 간단한 아주 작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상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자체로 독립적인 컴퓨터이다. 머신이라고 하는 게 컴퓨터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버추얼 컴퓨터입니다. 가상의 컴퓨터. 독립적으로 구동하는 가상의 컴퓨터인데 근데 가상은 또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컴퓨터니까. 그래서 가상화, 버추얼라이제이션이 가상화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이따가 다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게 버추얼 머신이에요. 그래서 버추얼 머신은 빔이라고 부르고 빔이 동작하고 있을 때 걔를 우리가 이제 노드라고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실제로 이게 어떻게 하는지 같이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X 환경에 들어와서 노드 셀프 하면은 이 노드 지금 자기가 동작하고 있는 곳에 모든 것은 다 노드 상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IX 들어와서 노드가 무엇인지 보려면은 이렇게 no node no host 디폴트 값입니다. 노드도 이름이 no node예요. 그리고 또 host도 no host 이 디폴트 값입니다. 이름이 없단 말이죠 현재. 이름 없는 노드가 동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름을 붙이는 방식은 이렇게 이름을 줄 수도 있고 간단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의 네임, 우벌 하면은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뀌게 되죠.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거는 라이트보이는 아니에요. 얘는 이 저자의 컴퓨터가 지금 라이트보이로 되어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또 다르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IX 환경 다시 빠져나가서 IX 환경에서 하면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름이 뭐라고 뜨죠? IX S name 우벌 쭉쭉쭉쭉 해서 우벌 유저 그리고 1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제 컴퓨터는 지금 현재 유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벌 at user 이게 제 이름 지금 현재 가상 노드의 명칭이 됩니다. 그래 노드마다 각자 자기의 이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을 지정하는 방식은 뭐 이렇게 요거는 Mac OS X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이 etc 파일에 호스트 파일에 이런 자기 컴퓨터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윈도우나 리눅스는 그 윈도우는 윈도우대로 리눅스는 리눅스대로 자신의 컴퓨터에 이름을 지정하는 방식이 다 다르죠. 맥의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다시 한번 두 개의 창을 열어놓고 지금 현재 터미널을 두 개를 열었어요. 보시면은 여기 하나 있고 오른쪽에 하나 있고 두 개가 있죠. 두 개를 열어놓고 첫 번째는 node1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node1 at user 제 컴퓨터니까 user예요. 여러분의 컴퓨터는 다르게 나올 겁니다. 붙이고 두 번째 창에는 node2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러면은 가상 머신이 현재 두 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는 node1이라는 가상 머신, 하나는 node2라고 하는 가상 머신. 별도의 두 개의 가상 머신, 두 대의 컴퓨터가 제 컴퓨터 안에, 제 컴퓨터는 한 대잖아요. 제 컴퓨터는 한 대인데 그 한 대의 컴퓨터 위에 두 대의 가상의 컴퓨터를 만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node list 하면은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노드는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걸로 떴죠. 텅텅 비었습니다. 노드 리스트. 그리고 노드 커넥트. 지금 현재 노드 2 환경입니다. 노드 커넥트에서 노드 1 해서 이런. 여기서 얘를 커넥트하는 방식은 이렇게 커넥트할 수 있습니다. 인용 부분은 빼버리세요. 빼고 유저. 맞죠? 노드 1 유저 얘잖아요. 그죠? 하면은 이렇게 true 됐죠. true 됐다는 말은 현재
여기 있는 이 컴퓨터와 여기 있는 이 컴퓨터가 두 대의 컴퓨터가 서로 통신 포트를 열었단 말입니다. 그죠? 컴퓨터는 컴퓨터들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노드 리스트를 보면은 요렇게 뜹니다. 노드 1 유저에서 자기를 제외한 다른 컴퓨터들이 나타나게 되죠. 다른 버추얼 머신들입니다. 그죠? 이제 버추얼 머신들 동작하고 있는 버추얼 머신을 그냥 노드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노드 1에 와서 이번에 노드 리스트를 보시면은 마찬가지 얘기는 이제 노드 2가 나타나게 되죠. 그죠? 이제 이 컴퓨터에서 얘를 볼 수가 있고 이 컴퓨터에서도 얘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개의 가상 머신이죠. 그래서 노드 1에다가 이런 펑크에서 하나의 펑션을 지정하겠습니다. 펑크라고 하는 펑션이죠. 펑션이 만들어졌습니다. fn 아규먼트 없이 io inspect node self. 그러니까 node self는 뭐예요? 예, node self. 노드 1 유저. 자기 자신이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요렇게 스폰 펑크 스폰을 한번 하죠. 프로세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PID에서 0.019 해서 프로세스가 스폰해서 동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이번에 노드 1에서 노드 1 스폰 요렇게 뭐 이름을 지정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갔습니다. 그죠? 노드 1 스폰 노드 2 요렇게. 근데 지금 스폰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경우에는 자기의 컴퓨터에서 방금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위에서 저 디파인한 펑션을 프로세스를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스폰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나하고 연결돼 있는 다른 컴퓨터에서도 요걸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컴퓨터에서도 이름은 바꿔줘야 되겠죠? 유저이고 그리고 마찬가지 인용부는 빼버리고 이렇게 해서 돌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펑션은 여기서 지금 이 컴퓨터에서 정의된 펑션이 이제 다른 컴퓨터에서 프로세스에서 동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컴퓨터가 이 펑션을 동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 아이디가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프로세스 아이디가 몽땅 앞에 0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프로세스 아이디 PID가 앞에 뭐가 있고 120.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 제로인 것은 자기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디짓, 첫 번째 숫자가 이렇게 마침표 앞에 있는 이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컴퓨터에서 동작하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얘 입장에서는 얘가 다른 컴퓨터란 말이에요. 서로 다른 컴퓨터가 지금 두 개의 컴퓨터가 제 컴퓨터 위에 안에서 가상으로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버추얼 머신이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고, 그런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작을 하고 있는데, 요것이 그냥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그냥 결과를 볼 수 있는, 여기서 IO inspect node 해서, 요것이 이 컴퓨터에서 동작해서 그 결과를 이 컴퓨터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스 코드를 한번 수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연습 문제가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대의 터미널 윈도우를 설정을 하고 지금 우리 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각각 different directory in each 제각기 different directory로 가고 그죠? 그런 다음에 named node 각각에서 named 이름이 있는 노드를 시작을 하고 그죠? 여기까지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하나의 윈도우에서 기존 현재 디렉토리의 컨텐츠를 보여주는 펑션을 작성을 하람 이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펑션입니다. 이 펑션을 그래서 각기 다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다른 두 대의 컴퓨터 각각에서 이 펑션을 한번 실행해서 그 결과물이 출력되도록 해봐라 하는 것이 연습 문제입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서로 다른 디렉토리로 가란 말이에요. 얘는 현재 코드의 노드입니다. 그리고 얘도 코드의 노드예요. 디렉토리 다른 데로 가라는 것은 얘는 그 상위 디렉토리로 가면 되겠죠.
그럼 현재 디렉토리에서도 다릅니다. 얘와 얘와 디렉토리 다르죠? 이 상태에서 제각기 가상 머신을 하나 이름을 가진 가상 머신을 시작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좀 전에 본 것처럼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프로세스 결과가 각각의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출력할 수 있는 그러한 펑션을 구성을 해서 그 펑션을 여기서도 실행을 하고 여기서도 실행하도록 그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라는 것이 연습 문제입니다. 수도로 진행을 해보죠. 먼저 IX 여기서 각각 이름을 해서 IX를 실행을 하죠. 시작을 하고 얘도 시작을 합니다. 얘는 이름이 2죠. 2로 하고 1, 2. 그런 다음에 이 둘을 일단 커넥트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커넥트 시키는 방법 어떻게 커넥트 시켰었나요? 노드 리스트 스폰 커넥트 여기 있군요. 노드 닷 커넥트입니다. 이렇게 노드 닷 커넥트 그리고 상대방 이름이 노드 이걸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서 쓰면 자 커넥트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펑션이 어떤 펑션이었나요? 이런 펑션이죠. 이 펑션 가져와서 펑션을 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얘를 스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폰 해서 펀 하면은 결과 IOPUT 해서 이놈 join 파일 쭉쭉 ls 뭐 해서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이 쭉 IOPUT 해서 되겠죠. 그죠?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tickle.ex가 현재 이 디렉토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렇겠죠? 현재 노드이고 보시면은 지금 있는 이 디렉토리에 있는 건 tickle.ex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tickle.ex가 나왔고 이제는 여기에 있는 이 상위 디렉토리입니다. 여기 있는 다운로드의 코드 그죠? 코드에 있는 이 코드에는 우리 이 책에서 쓰고 있는 교재에 쓰이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소스 코드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걸 또 마찬가지 해놨는데 이번에는 그냥 스폰이 아니라 노드 스폰 해야 되겠죠. 스폰 하고 그리고 이름 얘네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노드 스폰에서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그죠? 요것도 조금 복사를 해서 그대로 하기에는 너무 좀 그런가요? 너무 타이핑을 안 하고 있나요? 자,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 노드 스폰 노드 투 유저 펑크 뭐가 좀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습니까? undefined 펑크 제로 이게 undefined가 됐습니다. node2의 use에 펑크를 한 건 없죠. 그렇죠. 제가 너무 요령을 부렸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름이 펑이었죠. 펑크가 아니라. 그랬더니 여기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은 dstore, basic types, control, dup, enum, exceptions 얘네들이 누구예요? 얘네들 이 책의 소스 코드들입니다. 다 제목들이죠. 그죠? 그 중에 우리 지금 tickle 하나 지금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디렉토리에 있는 거 상당히 재밌는 게 뭐냐니까 잘 보시면은 지금 현재 요 부분 뭐죠? 이 프로세서는 얘가 수행한 겁니다. 얘가 이 컴퓨터 지금 두 대의 컴퓨터 동작하고 있죠. 이 컴퓨터에서 이 프로세서를 수행해서 그 결과값을 리턴해서 여기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죠? 그게 상당히 재밌는 현상인데 지금 현재 이런 이 컴퓨터가 하지만은 이 컴퓨터에게 일을 시킨 건 누구죠? 이 컴퓨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컴퓨터가 일을 했지만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이 컴퓨터가 됩니다. 시킨 컴퓨터가 결과물을 가져와서 화면에 뿌려져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